안녕하세요. 제순뉴단의 류청입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의 5세대 산타페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을 합니다. 국내업체가 국내에 판매하는 여러 모델들 중에서 내연기관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을 같이 내놓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내연기관 모델을 먼저 내놓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세대 산타페가 출시되면서도 내연기관 모델인 2.5 터보가 먼저 출시가 됐고 공개는 함께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판매, 출고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조금 나중에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실질적인 상품 구성면에 있어서는 트림이라든가 여러가지 장비 이런 것들은 대부분 내연기관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이 비슷한데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내연기관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동력계 일반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동력계는 개념부터 정말 효율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전기차로의 전환의 속도가 붙으면서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 자동차 업체들이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연기관에 대한 투자를 좀 줄이고 있는 그런 흐름이 있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과 어떤 전기 동력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연기관을 새롭게 더 효율을 높여서 개발을 해서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을 좀 응용을 해서 좀 효율을 높이고 성능을 개선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이번 산타페 하이브리드에 들어간 엔진과 전기 모터의 동력원 구성을 보면은 큰 틀에서는 이전 시스템을 좀 더 발전시킨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능이라든가 효율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이 이루어졌죠. 구성 자체만 놓고 보면은 1.6 가솔린 터보 엔진과 전기 모터를 결합한 구성입니다. 엔진의 최고 출력은 180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27kgm입니다. 엔진과 짝을 이루고 있는 전기 모터 같은 경우에는 최고 출력이 47.7kW, 마력 단위로 환산을 하면 대략 한 65마력 정도 나오고요. 모터의 최대 토크는 264Nm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적으로 엔진에 많이 쓰는 kgm 단위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대략 27kgm 정도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터의 최고 출력은 엔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지만은 실질적으로 가속을 비롯해서 차가 낼 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 토크 같은 경우에는 엔진과 거의 같은 수준의 토크를 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엔진과 전기 모터는 작동 특성도 좀 다르고요. 최고의 성능이나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영역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주행 때에는 각각의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특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조화를 이뤄서 좀 매끄럽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인 거죠. 하지만 요즘 흐름을 보면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도 가솔린 엔진의 동력의 비중을 좀 낮추고 전기 모터의 동력 비중을 좀 높이는 식으로 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산타페 하이브리드에 들어간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최고 출력은 일반 내연기관만 쓰고 있는 2.5 터보에 비하면은 좀 낮은 수준입니다. 엔진과 전기 모터에 합산해서 나오는 시스템 출력도 그렇고 시스템 최대 초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세대 산타페가 처음 나왔을 때 시승했던 2500cc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도 힘의 여유가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주 시원시원하게 가속이 이루어진다 그런 느낌은 받지 못했는데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 경우에도 힘이 여유가 그렇게 많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물론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 어떤 가속감 이런 부분들은 부드럽게 가속을 하면은 배터리가 충분히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전기 모터로만 움직이는데 그럴 때에도 뭐 부드럽게 움직이는 데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엑셀러레이터를 좀 깊이 밟는다던가 배터리 충전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인 차를 모는 것처럼 가속을 한다 이랬을 때에는 아쉽지 않게 출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힘의 여유가 그렇게 크지 않게 느껴진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주행 중에 가속을 할 때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대부분 시승할 때처럼 저 혼자서 차에 탄 상태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태에서도 추월을 위해서 가속을 한다거나 이럴 때 좀 더 빠르고 좀 힘이 시원시원하게 붙어서 가속이 이루어진다 그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물론 가속이 이렇게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어떤 속도를 쭉 붙여나가는 그런 것들은 있지만은 그런 과정에서 느껴지는 힘의 여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적은 편이죠. 물론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를 몰던 습관대로 이렇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엑셀러레이터를 밟을 때 그 밟는 만큼의 속도가 붙는 느낌이 좀 덜하기 때문에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연료 소비, 연료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좀 부드럽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크게 불만스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가솔린 엔진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전동화 모델의 특징적인 전동화 모델의 어떤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은 회생제동 기능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회생제동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일단 주행 모드에 관한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산타페 하이브리드의 주행 모드는 기본 모드가 에코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내연기관 기반 차들에서는 노멀 모드 혹은 뭐 다른 업체들에서는 컴포트 모드라고 하는 그런 모드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산타페 하이브리드에는 이제 그런 모드는 없고요. 에코 모드 말고 선택할 수 있는 모드로는 스포트 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몇 가지 동력계의 작동 특성을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이 드라이브 모드가 있고요. 몇몇 다른 자동차 업체들이 하이브리드 모델에 집어넣고 있는 전기 모터 우수한 작동 모드인 EV 모드는 따로 선택을 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동력계의 작동 특성 같은 것들을 차에게 온전히 맡겨두라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 모드라고 할 수 있는 에코 모드에서는 스티어링 휠 뒤에 있는 패드를 조절을 하면은 회생제동의 강도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패드를 조작을 하면은 회생제동의 강도가 약해지고 왼쪽 패드를 조절을 하면은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그런 식으로 조절이 되는 거죠. 회생제동의 단계는 0단계에서부터 3단계까지 4가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패드를 계속 당기고 있으면은 오토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차의 주행 상황이라든가 분들에 맞춰서 이 회생제동의 강도를 알아서 조절을 하는 그런 기능이죠. 그리고 이 오토 모드일 때에는 운전자가 따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앞차와의 거리, 속도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자동으로 강도를 조절해주는 스마트 회생제동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 회생제동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에서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구간이라든가 정체가 심한 자동차 전용도로 이런 곳에서 좀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실제로 도심 구간에서 활용을 했을 때 상당히 좀 매끄럽게 작동을 하면서도 필요할 때 충분히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어서 시내 구간에서 연료 소비 효율을 높이는 데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기도 합니다. 엑셀러레이터, 브레이크 뭐 이런 부분들을 조작하는 데 있어서 조금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좀 피로감을 덜어주는 데도 좀 좋은 역할을 하고요. 에코 모드에서 회생제동 단계를 조절하는 이 패들은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기어의 단을 조절하는 기능으로 바뀌게 됩니다. 에코 모드에서는 이 에너지의 활용 상태를 보여주는 오른쪽 원형 계기 같은 경우에도 스포트 모드에서는 엔진 회전계로 바뀌게 되고요. 물론 스포트 모드에서도 회생제동의 단계를 조절할 수 없을 뿐이지 회생제동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에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 작동을 표시하는 화면을 띄워놓고 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내리막길에서 천천히 내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회생제동을 통해서 배터리가 충전이 되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포트 모드에서는 엔진이 항상 작동을 하고 그러면서 오르막을 오를 때나 아니면 가속을 빠르게 할 때 이런 때에는 전기 모터가 합세를 해서 더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일반적인 에코 모드로 달릴 때보다는 좀 더 시원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약에 에코 모드에서 전기 모터를 좀 더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싶은데 배터리 충전 상태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라고 한다면은 일시적으로 좀 스포트 모드로 전환을 해서 배터리를 좀 충전한 다음에 다시 에코 모드로 전환하는 것도 좀 더 효과적으로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에서는 6단 자동전속기 이전 세대부터 쓰고 있는 그런 구성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토크 컨버터식 자동변속기를 쓰는 거는 뭐 높은 토크에도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은 어떤 동력계, 전기 모터와 가솔린 엔진 이런 것들의 어떤 작동의 변화, 충격이라든가 진동 이런 것들을 흡수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좀 더 매끄럽게 주행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좀 더 다단화된 변속기나 이제 듀얼 클러치 같은 변속기를 쓰지 않고 6단 자동 변속기를 고집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차의 특성이라든가 뭐 제조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골고루 고려해서 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주행 감각에서 크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6단 변속기 정도로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변속의 매끄러움 그리고 충격이 적다라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전반적인 주행 질감을 높이는 데에도 그 정도 영향을 주고요. 그러면서 변속의 매끄러움, 부드러움 이런 것들 측면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주행의 질감을 끌어올리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포트 모드에서 뭐 정말 스포티한 그런 주행을 하기 위해서 엔진 회전수를 어느 정도 끌어올려서 달릴 때에는 역시 4기통 엔진 특유의 좀 가벼우면서도 하이톤의 소리가 나기 때문에 좋은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스포트 모드에서 이 변속 패드를 이용해서 변속을 할 때 윗단으로 올릴 때나 아랫단으로 내릴 때 이런 때에는 변속의 속도가 좀 느린 편입니다. 조작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뜸을 들이고 난 뒤에 변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 뭐 차의 성격 자체가 아무래도 효율 쪽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완전히 스포티한 그런 주행 특성을 잘 구현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운전자가 변속을 직접 한다는 거는 그만큼 스포티하게 달리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빠르게 반영이 되지 않는 이런 변속 특성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운전해야 되는 일부 상황들, 추월 가속을 할 때라든가 그런 특수한 상황들을 제외한다면은 개인적으로는 좀 대부분의 경우에 에코 모드를 사용해서 주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포트 모드가 조금 더 아쉬운 느낌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차의 전반적인 움직임이 좀 비교적 SUV치고는 탄탄하게 다듬어져 있다라는 그런 데에서 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 산타페 2500cc 터보 엔진을 단 모델을 시승을 했을 때도 느꼈지만은 서스펜션의 세팅이 상당히 잘 돼 있어서 코너에서도 차체가 기우는 느낌들 이런 부분들이 크지가 않고요. 바퀴와 차체가 잘 연결된 상태에서 이렇게 안정되게 차체의 기울어짐을 억제하고 든든한 느낌으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그런 것을 느꼈었습니다. 이번에 시승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도 기본적인 서스펜션의 특성, 차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 다듬어져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썩 좋지 않은 노면을 이렇게 지날 때 차의 앞뒤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런 특성들도 이렇게 심하지 않아서 상당히 안정감이 있고요. 여러 개의 코너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와인딩 길에서도 SUV답지 않게 상당히 민첩하게 코너를 돌아나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너를 빠져나가면서 이제 차가 기울어졌다가 다시 바른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조건에서도 차가 출렁하는 느낌이 없이 상당히 세련되게 자세를 바로잡는 느낌들이 차에 조금 더 강력한 엔진을 얹고 더 스포티한 그런 주행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은 잘 갖춰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델에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출력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현대차가 내놓는 여러 차들을 보면은 폭넓은 라이프 스타일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모델들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잘 만들고 있는데요. 높은 효율을 기대를 할 수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운전의 즐거움을 함께 맛볼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차로서 빠르게 조율한 모델이 또 추가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와인딩 길을 달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차의 승차감은 상당히 좀 차분하게 그러면서도 세련되게 조율한 서스펜션 덕분에 상당히 안정감이 있고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앞서 시승했던 2500cc 터보 엔진을 얹은 모델보다 더 낮게 느껴지는 면도 있는데요. 이전에 시승했던 차에는 21인치 휠 그리고 편평비가 가장 낮은 타이어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타고 있는 산타페 하이브리드에는 편평비 60인 그리고 접지면 폭이 좁은 타이어가 끼워져 있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노면에서 잔진동들을 조금 더 부드럽게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노면의 어떤 거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날 때 조금 더 충격을 흡수하기가 유리한 게 편평비가 높은 타이어니까요. 바탕이 되는 서스펜션 세팅 자체에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은 그래서 차의 움직임에 큰 변화는 비교적 미끄럽게 잘 억제를 하고 불안 요소들을 잘 잡아내면서도 이 노면에 어떤 자잘한 충격들, 노면을 통해서 전달되는 자잘한 충격들을 어느 정도 좀 더 잘 걸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타이어가 하기 때문에 편안한 승차감, 부드러운 승차감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28인치 휠을 더 매력있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산타페 하이브리드에는 전기 모터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운전을 역동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쓰였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코너에서 전기 모터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토크백 경영의 효과를 내는 그런 기술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고성능 차가 아닌 일반적인 성격의 차들에서는 이런 토크벡터링 기능을 주로 브레이크를 좌우를 다르게 제어를 해서 이렇게 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산타페 하이브리드에서는 거기에 이제 전기 모터의 토크를 이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과속 방지 턱 같은 부분들을 넘을 때 미리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전기 모터가 좀 더 충격을 줄일 수 있고 매끄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기능을 해제를 하고 다시 활성화시키는 그런 기능은 없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좀 확인하기가 어렵네요. 스포트 모드로 계속 주행을 하면서 배터리가 상당히 많이 충전이 됐기 때문에 회생제동을 통해서 충전하는 것을 제한을 한다는 경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과충전을 예방을 하는 그런 기능인 거죠.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는데도 회생제동의 단계는 상당히 낮게 돼서 좀 내려갈 때 좀 가속도가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주행을 하면서 배터리가 어느 정도 소모가 되면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겠죠. 실내는 실용주행 영역,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제한속도인 시속 100km 이하에서는 상당히 조용합니다. 아까처럼 구불구불한 길에서 엔진이 계속 작동을 하고 높은 회전수로 좀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 그런 와중에도 소리가 실내로 상당히 거슬리지 않게 들어오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2.5L 터보 엔진 모델을 시승할 때에는 다른 부분들의 어떤 방음에 비하면은 타이어의 노면이 접촉하는 그 소음이 조금 실내로 좀 많이 들려온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상대적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는 그런 느낌도 상당히 적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부드럽게 달리고 여유롭게 운전을 할 때 차가 주는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 조율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하이브리드를 효율 중심의 차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서도 편안함, 여유로움, 조용함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장점들도 돋보이는 것이 산타페 하이브리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열 좌석은 등받이 너비는 앞좌석 1열 좌석과 거의 비슷합니다. 대신에 앉는 부분의 너비는 1열 좌석보다는 조금 좁은 편이고요. 하지만은 뭐 앉는 데 있어서는 크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편안한 자세로 앉을 수가 있고요. 쿠션이나 굴곡 이런 부분들도 1열 좌석에 비하면은 조금 밋밋한 편이긴 하지만은 제대로 된 독립식 좌석의 구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앉는 자세는 비교적 편안한 편입니다. 그리고 1열 좌석에 비하면은 앉는 부분의 위치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양쪽으로 여유 공간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2열 좌석에는 이 팔걸이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좌석의 등받이 각도를 조절하는 거에 맞춰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여러 단계로 구분해서 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 팔걸이 같은 경우에는 도어 트림에 있는 바깥쪽 팔걸이보다 약간 미세하게 좀 높이가 높게 느껴지는 편이어서 좌석 각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꽤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산타페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 중 하나가 이 6인승 독립식 좌석 같은 경우에는 이 전동으로 이 시트 기능을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달려 있다는 건데요. 대부분 동급에서 아주 프리미엄 브랜드 모델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수동으로 조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산타페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산타페 상당히 매력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등받이 각도라든가 이 쿠션의 앞부분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 정도로 좀 사용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제한되어 있기는 합니다. 특적으로 슬라이딩도 가능은 하지만은 슬라이딩은 좌석 아래에 있는 레버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고요. 물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당히 슬라이딩 거리는 길게 조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갖춰놨습니다. 그리고 앞좌석 아래쪽에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이 있어서 지금 제 운전 자세에 맞춰서 앞좌석을 가장 낮은 위치로 옮겨놨지만은 그러면서 또 발을 아래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여유 공간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편안한 자세를 갖출 수는 있죠. 그리고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도 앞좌석 사이에 있는 센터 콘솔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담아놨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루기 좋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좌석 콘솔에 있는 서랍식 수납 공간도 마찬가지고요. 2열 좌석 사이의 공간은 비어있기 때문에 뭔가를 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데요. 다행히 도어 트림에 컵홀더를 마련을 해놔서 뭐 수납 공간으로 쓸 수 있고 음료수를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점은 좋습니다. 도어 트림 아래쪽에도 이제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넓은 빈 틈이 이렇게 많지 않은 정도의 선스크린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이동하고 싶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자면은 2열 좌석을 위한 공기 조절 장치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조작부가 없다라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1열 좌석에 있는 사람에게 항상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듀얼 선루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열 좌석을 위한 선루프보다는 2열과 3열 좌석을 위한 이 선루프가 상당히 이 면적이 넓고 상당히 크게 열려 있는 그런 것인데 이 선루프를 가리는 블라인드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앞좌석에서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부분들은 뭐 사실 뭐 딱히 불편하거나 아쉬운 부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차의 가격대라든가 어떤 브랜드의 포지셔닝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은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요. 3열 좌석은 어쩔 수 없이 가장 좁고 작으면서 쿠션의 탄탄하기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앞쪽에 있는 다른 좌석들에 비하면은 좀 불편합니다. 종의 간이 좌석이니까요. 그러면서도 이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이 되어 있고 이 헤드레스트도 안전한 높이까지 충분히 올라오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앉은 키가 상당히 큰 편인데도 이게 똑바로 앉았을 때 머리 위에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이 있어서 아주 답답한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전 세대 그리고 그 전 세대의 산타페 3열 좌석 모델에 대해서도 좀 불편하게 느껴졌던 그런 부분들인데요.
승용 산타페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특히 2열 좌석을 기본 상태, 기본 각도로 맞춰 놨을 때 3열 좌석의 무릎 공간은 이렇게 주먹이 하나 들어갈 정도의 공간은 나옵니다. 물론 2열 좌석 아래로 발을 놓을 수는 있지만은 이렇게 여유가 넉넉한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3열 좌석도 가운데로 몰려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발을 좀 편하게 놓으려면은 이렇게 한쪽 발을 가운데 쪽으로 앞으로 빼야 되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3열 좌석의 여유 공간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라는 이런 점은 매력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자세를 갖춰 앉았을 때 발이 닿는 부분이 높고 앉는 부분이 낮기 때문에 약간은 쪼그려 앉는 자세로 앉아야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은 2열 좌석의 앞뒤 공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앞에 2열 좌석에 탄 사람에게 조금만 의자를 앞으로 밀어달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아주 불편하진 않게 앉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열 좌석을 위한 공기 배출구 그리고 공기 조절 장치의 온오프와 풍량 조절 다이얼 USB-C 포트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3열 좌석은 간이 좌석으로 쓰겠지만은 잠깐 이동을 한 사이에도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을 충전하면서 쓴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2열 좌석과 마찬가지로 팔걸이 있는 부분에는 이 두 개의 커다란 컵홀더가 마련되어 있어서 수납 공간으로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220V 인버터에 소켓이 달려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좌석을 접어놓고 뭐 차박을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때 전기 제품을 쓰기에 좋은 그런 아이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인승 모델의 또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 2열 좌석 사이에 공간이 어느 정도 비어 있기 때문에 이 좌석 등받이를 이렇게 접어서 앞으로 밀어서 차에 타고 내릴 때도 쓸 수 있지만은 이 2열 좌석 사이 빈 공간을 통해서 3열 좌석으로 드나들 수도 있다는 그런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운데 통로를 이용해서 나가지 않을 때에는 어깨에 있는 버튼을 이용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시트가 앞으로 밀려가고 등받이가 젖혀지기 때문에 도어를 통해서 밖으로 내리기가 여유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물론 내리기 위해서는 조금 불편함을 감수해야겠죠. 이렇게 2열 좌석 가운데 사이 공간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런 점도 매력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썼다라는 그런 점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열 좌석과 3열 좌석을 모두 평평하게 눕혔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트렁크 공간에서 시작해서 3열 좌석 그리고 2열 좌석까지 공간이 평평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키가 180cm 정도인 저도 이렇게 길게 누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간이 마련이 됩니다. 굳이 평탄화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바로 좀 매트만 깔아놔도 좀더 편하게 누울 수 있는 이 정도의 공간이 나오는 거죠. 어른 두 명이 차 안에서 누울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인 공간 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자동차를 이야기하면서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기본기를 잘 갖춰놓으면 동력원을 어떤 것을 쓰든지 어떤 기능을 어떤 것을 더 부여를 하든지 기본적으로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고 여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차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 기본기가 좋은 차들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기본기를 잘 갖춘 덕분에 조금 힘은 좀 약할 수도 있겠지만은 편안함으로 또 부드러움으로 이렇게 활용을 할 경우에는 좀 더 매력 있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시승하는 동안 달린 거리는 308.9km고요. 평균 연비는 15.9km/L로 기록이 됐습니다. 출발할 때 778km 갈 수 있다고 시도했던 잔여 주행 가는 거리는 601km로 줄었네요. 전체 줄어든 거리에 비하면은 주행 거리가 상당히 긴 편이죠. 이렇게 해서 산타페 하이브리드 시승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모델과 함께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이슨 류단의 류청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